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패티 존. 아, 또르르르 또. 또르르르르. 얘는요. 와, 에메랄드 스톤. 그런 느낌이네요. 오, 이거 되게 색깔이 지금 화면상에서는 약간 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얘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에메랄드 빛의 그런 느낌이에요. 오씨. 그렇네요. 네. 무게는 상당합니다. 왜냐면 이, 그 전체 외관 자체가 다 철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무겁고요. 그리고 얘도 토글 스위치가, 미드, 세 개로 되는구나. 세 개로. 양쪽으로. 원, 투, 쓰리. 예. 이 토글 스위치가 또 이렇게 다 친절하게 달려 있고요. 컴프레션이라고 써져 있는 이 노브를 보니까 얘는 컴프레션인 것 같네요. 컴프레스 페달입니다. 네,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530g이죠. 그렇죠. 반 1k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강력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요. 아,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각선으로 페달이 달려 있으면 밟기 힘들지 않냐. 이건 이따가 제가 직접 밟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리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미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컴프레서입니다. 얘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인트로 영상을 찍으면서 네. 이거 잘 밟히냐고 그런 것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 대각선으로 꼭 설치했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잘 안 밟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근데 손으로는 많이 눌러봤는데. 근데 보통 이제 발로 이렇게 밟잖아요. 발이 있잖아요. 네. 발로 이렇게 밟잖아요. 네. 뛰어서 밟는 것도 있는데 그냥 발만 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와우 밟듯이? 그렇죠. 하긴 또 얘기가 되는 게 페달 트레인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이펙터 약간 이렇게 세워 놓는 거니까. 이게 또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예요. 네. 한번 전원을 저기 차단하고 저기 네. 밟아 보시죠, 한번. 한번 봐 볼게요. 네. 왜 이렇게 빡빡할까요, 그건? 이건요? 네. 잘 만들었나 보죠? 이거 제가 밟아 볼게요. 아, 편하네. 편하네. 네, 이렇게 밟는 거네. 네. 아, 편하네. 네, 편안합니다. 되게 잘 밟히고요. 네. 되게 편해요. 아, 그리고 볼 때도 딱 편하게 보여요. 이렇게 밟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보면 불편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네. 아, 완전 편하네. 이게 훨씬 이게 제일 편하네요. 다 바꿔야겠네, 이거. 다 그러니까 각을 줘야 되겠네. 인체공학적 설계라고 하기엔 좀 너무 무겁고요. 아니 들고 밟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편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구 결과 편함이 판명됐습니다.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거는 컴프레서입니다. 그 스튜디오급 컴프레서라고 얘들이 제목을 붙여놨는데. 아예 땅땅땅 박아놨는데 스튜디오급 컴프레서가 얼마죠, 보통? 한 5-60만 원 해줘 아마. 네, 얘가 598,000원. 그러니까 그냥 스튜디오급 컴프레서가 아니라 스튜디오 컴프레서네요. 네. 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너무 비싸요.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고요. 네. 저희가 페달로서 이렇게 이펙트 부착하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정도 사양이면은 난 되게 애지중지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리뷰하면서 저가 도움이 하는 입장에서는 이 컴프레서가 고급일수록 컴프레서 역가가 낮아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넣는지 안 넣는지. 그렇죠. 예, 네, 그래갖고 변화 귀로 확인하기가 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자, 이거는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굉장히 뭐 윈스턴 처즐님처럼. 굉장히 바삭하고 기계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요. 저희 썬데이 기타는요. 일반적인 기타 유저들. 나는 내가 필요한 사운드에 그냥 쉽게 손쉽게 아, 이 사운드구나 하고 뭐 어차피 기계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걸 딱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죠. 네네. 그냥 픽을 할 수 쉽게 픽을 할 수 있게끔 네. 저희는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론적인 성격 여기 어떻게 보시면요. 제가 공부한 거 보면 뭐 VCA 뭐 디스크리트 VCA 기반으로 기타 페달을 뭐 실장에 출시를 했다.
그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기타 치는데. 네. 뭐 디스트리트 VCA 컴프레서 정신으로 뭐 높은 음악 압축률이 뭐 보이지만 뭐 그러면서 뭐 클린 믹 아 뭐 아무튼 회로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회로의 핵심, 컨트롤의 핵심 막 이렇게 회로와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예. 컴프레서는요. 기타의 질감이나 음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라 해야지 포장 아 케이크에 생크림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눌러주면서 집 짓기 위해서 그렇죠. 길 만들기 전에 땅을 다져주는 다지죠. 그렇죠. 네, 그겁니다. 네. 그 다져주는 네. 그거예요. 누르기도 하고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네. 그런 것들을 완만하게 모래사장에서 애기들 놀 때 이렇게 다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음악적 압축 그리고 뭐 CVA 뭐 이런 것들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독일 공과대학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 박강일의 후예 아니면은 네 그렇죠 안 드셔도 뭐 윈스턴 저질님 친구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 하는 얘기입니다. 좀 예. 소리를 들어볼게요. 컴프레서가 어떤 느낌인지 지금 드라이브가 살짝 걸리죠? 네, 살짝 걸어놨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 컴프레서 할 땐 약간 날르게 쳐주세요 기타를. 네. 뭐 안 잘 치게 보이게. 가보면요 그냥 막 치게 되면요 강약 조절도 잘 안 되고 좀 음이나 파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날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컴프레서 노브가 있어요. 다른 거는 거의 안 만질게요. 네. 컴프레서 노브만 지금 살짝 올려놨습니다. 날르게 쳐봐요, 날르게. 되게 잘 치게 들리죠? 아, 워낙 잘 치기도 하는데. 네. 이게 꺼보시면 네. 제가 이걸 리듬 커팅을 살살 쳤다, 약하게 쳤다 쳤는데 이걸 키면 같죠. 강약의 세기를 얘가 되게 잘 잡아줘요. 네, 잘 잡. 싹 이렇게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낌적으로 알아야 돼. 아 이런 게 컴프레서. 그래서 보통 기타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찝찝이 같은 공연 네. 때도 실황의 라이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스튜디오에서 기타 녹음을 하고 뭐 전체적으로 마스터링 할 때 그럴 때 기타 하나 하나씩 아니면 악기 하나 하나씩 사운드를 잡잖아요. 그럴 때 얘를 물려서 아니면은 연주할 때 녹음할 때 미리 얘를 미리 물리라고 지금 페달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브 할 때도 찝찝이 같은 라이브나 아니면은 뭐 그런 깔리는 거나 네. 좀 이렇게 쫙 보컬에 묻히는 연주적인 그런 평탄함을 원하실 때 이걸 쓰면 진짜 좋죠. 그렇죠. 이런 거에서도 튀는 음이 전혀 하나도 없게끔 들리는 거죠. 평탄화 작업이 딱 돼 있죠. 그렇죠. 아, 그렇죠. 잘 만들었네. 자, 이거는 잘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굉장히 많이 이게 레티오 그 토글 스위치도 있고요. 네. 릴리즈 토글 스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컴프레서 프로그램을 보면요. 레티오 설정 값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릴리즈 값도 저희가 이렇게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정해놨어요. 값을 레티오 여기 보면요 미드 라이트 그리고 가운데 하드로 돼 있잖아요. 네. 예, 레티오는요 라이트는요 2대 1 비율이고요 미드는 4대 1 비율이고요 그리고 하드 헤비는 10대 1 비율이에요. 압축률이죠. 그러니까 그쵸. 세게 압축하냐? 아 이누가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아, 그렇습니다. 그 설명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네. 옛날에 컴프레서 편을 한번 보시면 우리 네. 설명 많이 했습니다. 아 한번 봐주십시오. 네, 네. 가운데만 놓고 쓰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하드로 4대 그냥 4대1 정도. 아니 미드가 4대1입니다. 네, 4대1 정도로 놓고 쓰시면 네. 딱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일반적인 설정 값이니까요. 그리고 밑에 릴리즈도요.
보면요, 패스트랑 미드랑 슬로우가 있는데요. 패스트에다 놓으면 좀 네. 짧죠? 그렇죠. 얘가 롱. 롱이네요, 롱. 롱. 그리고 쇼트. 쇼트. 바로 릴리즈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컴프레싱이 끝난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드. 이 정도 놓고요. 보통 미드레인지에 많이 놓고 잘 네. 모르겠다 싶으면 미드레인지에 네. 많이 놓고 그 값을 설정 그리고 나서 좀 부족하다 싶었을 때 롱이나 아니면 네. 숏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값을 매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프레스는 컴프레스 양이에요. 이거 켜볼게요. 켰을 때 컴프레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컴프레스 매겨보겠습니다. 암만 세게 쳐도? 딱 그 일정값 이상 치고 나오지를 않죠. 이게 쫙 해야 되는데 먹어. 근데 이게 듣기로는 되게 좋다니까요. 듣기 되게 좋죠. 귀로는 진짜 좋아요. 네. 물론 연주할 때는 아이씨 왜 안 뻗어. 답답은 하지만 근데 녹음용 어쨌든 스튜디오용 그런 컴프레서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컴프레서 완전 많이 먹죠. 네. 아이고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보면요 틸트 EQ가 있어요. 얘는 진짜 정말 중요한 나는 이게 너무 좋다는 생각의 노브인 게 뭐냐면요 진짜 EQ예요. 톤 조절인 거예요. 틸트 EQ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다. 생각보다 진짜 넓죠, 역할. 이건 뭐라고 돼 있죠? 얘는 클린 믹스예요. 클린 믹스. 클린은 얼마? 그렇죠. 지금 컴프레셔만 나오는 거예요. 컴프레셔만 나오는 거고요. 이제 클린하고 같이. 근데 저희가 지금 컴프레셔 워낙 많이 먹여놔서. 네. 클리너 같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커플에서 먹인 값의 음원만 나오는 거죠. 답답해. 아, 예. 왕답답해. 그리고 레벨은요. 이 볼륨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컴플렉스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레벨 자체도 컴플렉스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져. 그래서 얘랑 얘를 굉장히 잘 믹스해서 컴플렉스 이 정도 먹었을 때 레벨 값 그리고 레벨이 낮았을 때 컴플렉스 양 이런 걸 해서 레벨이 낮아도 컴프레서를 낮추면요 확 눌러준 게 풀어지니까 예, 커지죠. 레벨이 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레벨은 일반적인 레벨하고 약간 좀 차이를 두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이 쓸 때는 레벨 10 컴프레서 10이죠. 아, 그래. 이게 기타 소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근데 예쁘게 들리거든요. 아 예쁘게 들리죠. 예. 그리고 얘가 지금 저희가 이거 9V로 껴놨어요. 예. 그래서 컴프레서 기능을 그렇게 또 귀에도 많이 안 들리고 원래도 안 들려요. 안 들리지만 예. 좀 이제 아무튼 볼트수가 지금 전압이 좀 약할 거예요. 원래 얘는 전용 전압 12에서 18V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 네. 집에서 홈 레코딩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진짜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아니 됩니다. 컴플레서 프로그램으로도 꼭 있어야,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프로그램으로도. 예. 근데 컴플레서 프로그램 정품 사려면요. 꽤 비싸거든요. 꽤한 40만 원. 좀 40만 원, 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날로그 컴프레서 딱 있으면요, 그런 번거 동작하는 거 없고요. 그냥 그리고 손맛과 함께 컴프레서 같이 그 로브로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연주자 입장, 기타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와닿는 그런 컴프레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좋죠. 병호쌤 빠져듭니다. 네.
아유 이쁘긴 되게 이쁘죠. 그렇죠. 진짜 뭐 그냥 음원에 나오는 네. 기타 솔로 같아요. 음장감도 되게 좋네요. 딜레이 하나 몰렸다고. 마스터링 들어간. 아 이거 좋네. 네. 자.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병호쌤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네, 저번에 했던 왈러스 오디오 이펙터의 보야주어 프리앰프 네, 오버드라이브 네, 그 거기에 대한 한줄평이고요. 딱 윈스턴 저즐님이 이번에도 한줄평을 달아주셨어요. 이때가 우리가 왕중왕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줄평이 굉장히 저조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한줄평 윈스턴 저즐님이 한분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싸. 2주 연속으로 선물 받아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한줄평 여기저기 무조건 어울리는 무난함과 개성을 겸비한 친화력 좋은 페달. 15 윈스턴 저즐님이 여기다 댓글 다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건 아니시죠? 소름.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주... 저희는 모든 환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딴 사람도 달았는데 그걸 또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닐까? 아, 너무 네. 이제 공학 쪽에 너무 잘 알다 네. 보니까 해커 아니야 해커 이분. 자 인스타 비트코인 저주... 개발하신 분 아니에요? 네, 축하드리고요. 아 머리야. 아 축하드리고요. 비트코인이나 비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럼 한줄평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 컴프레스 컴프레서 남용 말고 컴프레서 오용 맙시다. 는 치매 속의 대왕 오징. 뭔가 빨판도 눌러버릴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뭔가 아 무거워야 돼. 무겁고 대왕 오징어 대왕 예, 오징어. 알겠습니다. 무겁고 뭔가 반들반들하고. 예, 예, 예. 아 뭐 느낌이 와요? 이건 좋다 이거. 네 그러면은 우리 점수 드릴게요. 아 이거 다 좋은데. 아 나 하나 갖고 싶긴 한데요. 예. 이게 또 쓰다 보면 중독돼요 또. 그렇지. 없으면은 막 공연이 안 돼. 막. 자, 가보겠습니다. 예. 자, 케이크 대 완전 몇 대 몇? 7.5. 6.5. 와, 얍. 컴프레서 오용과 남용을 되게 싫어하시는 예. 예, 병호쌤의 점수 6.5였고요. 전 7.5 드렸습니다. 우선 가격대에 비해서 저는 높은 점수 드린 거예요. 네. 왜냐면 컴프레서 여러분들 쓰기 되게 까다롭긴 하지만 있으면 정말 편하고요. 레코딩할 때 진짜 편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자 네, 점수도 조금 높게 드렸고요. 오늘 패티존의 컴프레서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그 회사가 또 등장한다고 하네요. 패티존은 이걸로 좀 마무리를 우선은 짓고요. 네. 다음에 또 어떤 획기적인 기여가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번이 더 아마 흥미진진할 겁니다. 이건 좀 아날로그틱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드라이브 컴프레서 이런 건 좀 아날로그틱한데 이번엔 좀 이게 좀 삐까뻔쩍 디지털처럼 우리가 이게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듯이 좀 이렇게 그런 맞아. 예, 그 정도. 이데올로기 예. 같은 그런 변형의 그런, 예. 이펙터를 보실 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혁명의 이펙터를 보실 것 같고요. 예. 네,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 흥미진진한 그런 네. 시간을 기다려 보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